초심을 잃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격언들은 뭐 한국이고 중국이고 다 있지요. 한중수교가 29주년이 되는 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한중수교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선친인 그 노태우 전 대통령님께서 이제 북방 외교 선언이라는 걸 이제 하셔가지고 네, 그 1988년에 굉장히 네네. 중요한 이벤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1988년은 서울 88올림픽이 개최되었던 해였고요. 또 이제 그때 우리가 알던 미국과 그 당시에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의 냉전이 종식되는 일들이 막 시작하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였는데 7월 7일 77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방 정책의 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 절정은 1992년 한중 중한 양국의 수교일인 것이죠. 이제 이 수교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전까지 우리가 냉전으로 빚어진 전 세계적으로 또 동북아에 빚어진 이 갈등과 반목의 시기를 이제는 저희가 마치고 극복하고 교류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는 한중 수교를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양국 관계는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서로의 관계, 경제적인 발전에 서로가 기여한 부분은 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성과를 거두게 되지요. 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국가 간의 관계는 항상 부침, 뭐 오르막 내리막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격언들은 뭐 한국이고 중국이고 다 있지요. 이제 중국 사자성어 많이 쓰는 음수사원 이라는 얘기를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더 배려를 하고, 또 남을 상대를 배려하고, 또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이런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사건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 과정에서 양국은 또 서로 도와가고 서로 기부하면서 많은 협력의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남긴 바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팬데믹 속에서 싹튼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이러한 우호와 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양국 다전 세계에 가장 방역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로서 또 우리가 손색이 없는 또 그런 면모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간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또 인도적인 협력을 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중국 정부 또한 저희 한국이 어려웠을 때그 이후에 어려웠을 때뭐 굉장히 많은 마스크를 보내주고 또 한국 정부와 국민들도 중국에 많은 마스크를 보내주고 이런 모습들을 서로 느끼면서 아 이게 이웃사촌이라는 말 우리가 옆에 있으면서 또 경쟁할 땐 경쟁하고 싸울 때는 싸우지만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이런 모습을 저희는 양국 국민들이 다 마음속에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러 한중 양국 간의 우호단체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위원장님께서 어떠한 계기로 이제 이렇게 한중 우호에 뛰어드실 그런 결심을 하셨는지? 한중 간의, 중한 간의 문화를 통한 교류를 시작한 것은 아마 2012년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중한수교 20주년의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고 실질적인 관계를 이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들의 문화 교류를 통한 이해가
더욱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시아의 문화상품, 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상품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저희 이런 문화사업 추진을 하였어요.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14년, 15년 경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CCTV에 방영을 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띵글렁동창이라는 예능 쫑이지 뭐 대한민국의 중국 영화 전용 상설관을 2015년부터 4년 이상 또 운영을 한 경험도 있고요. 또 한중 시나리오 포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 자산들을 산업화하고 또 협력하는 데 저희 노력을 많이 기울였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또 양국 정부가 지금 많이 중점을 뒀다시피 내년은 한중 수교 30주년 또 2021년 중한 문화 교류회로 이제 한국에서 1대1로 연구원에서 그 연구원을 이제 또 맡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1대1로라는 이러한 개념이 어떠한 개념이라고 그럼 그 위원장님께서는 보시는지. 제 생각에는 1대1로가 조금 더 우리 아시아 전체의 가치관에 기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다원주의, 또 공존, 공생, 화합 이런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근대에 쭉 이어온 100년, 200년 이어온 서양의 합리주의에 기반을 한 제국주의 또 일극주의와는 대비가 되는 개념입니다.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아시아는 다원, 항상 많은 분들이 같이 평화롭게 같이 공존하는 이런 부분을 항상 저희가 아시아를 추구해왔지 뭐 한 일극이 남들을 지배하는 이런 지배 형태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1대1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 한다, 뭐 제국주의화하려 한다. 저는 이런 우려는 모든 것이 다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의 집권당이 중국 공산당 이제 그 창당 100주년을 이제 맞이를 하는데요. 그 위원장님께서는 그 중국에 여러 번 이제 방문하셨고 또 중국과 깊은 인연을 어떻게 보면 지니고 계신 분인데요. 이 수십 년간 중국의 발전 그리고 중국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일이나 가장 인상이 깊었던 사건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의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100년의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것은 중국인의 긍지와 자부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무한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포용성과 효율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정말 중국의 모든 계층을 다 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일개 또는 뭐 부분의 계층을 대변하는 이런 정당이 아니고 모든 사회 각계각층을 모두 표현하고 대변해줄 수 있는 이런 포용성 그리고 또 효율성. 사실 짧은 기간에 우리 중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이 사회 발전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너무너무 많았죠. 이 선택에 있어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하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고 또 가장 많은 친구들이 있는 중국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상해 뭐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다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또 제가 자주 가는 좋아하는 그 와이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국적이든 뭐 어느 인종이든 또 뭐 어떤 사고를 가졌든 거기 와서 같이 혼합하고 같이 공존하고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또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제가 상하이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